난 장난스러운 사람이야. 네, 오늘도 뭐 배워요? 네. 저는 대충 뭘 배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웃자면 좋을까? 아, 진짜. 아, 조심. 어, 뭐야, 이거? 여기 갑자기 들어왔네? 이거 봐봐. 통영식 우동짜장 웃자면 좋을까? 돈 따로 받는 건 아니죠? 형만 개인적으로. 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갓생기획이라고 개그맨 잔바리 한 명 있죠? 최우선. 아, 그게 개그맨 거예요? 어, 우선이, 그리고 아. 그, 영지. 명훈이. 봐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캐릭터 봐봐. 이거 봐. 아무것도 없네. 없어. 오늘은 연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가 오늘 그러면 배워야 될 게 뭔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어떤 네. 건지. 연기를 배울 겁니다. 아, 연기. 근데 이걸 왜 하나 둘 셋을 해요? 아, 이래도 뭐 친구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한 분씩.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종에서 연기를 배우고 있는 지예은이라고 합니다. 예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과를 졸업하고 터키즈 진행팀 막내 이형국입니다. 일 같이 하고 있는. 아, 네. 거기서 스탬 연 짐꾼 정도. 아, 짐꾼. 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세파죠, 세파. 세파. 네, 세파. 아무튼 그 연기하면은 한예종 굉장히 좀 또다시 주목받고 있고. 아, 그럼 어디 그 동기가 누구예요, 두 분은? 박정민, 변요한, 김준면. 그 동기구나. 아, 예. 공구학번 친구가 요즘에 양동근 형이 주연으로 예. 어, 이번에 오. 새로운 작품인데 예. 얘가 까친 게 뭐냐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형, 나 연기 마스터했어라고 얘기했어. 너 이거 내가 없는 얘기 아니다. 너 이거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경험은 있죠. 웃기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대사 치고 이런 거 사실 너무 오그라들어요. 맞아요. 그거를 오늘 좀 배우고 싶어요. 아, 오케이. 일단 연기에 대해서 좀 정립을 네. 한번 해보는 거죠. 연기란 극중 인물을 이제 창조해서 아, 연기하는 거 그래서 멋있어. 극중 상황과 배경들을 이제 관객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그게 연기. 네, 연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네, 지금 약간 눈빛 이런 게 연기의 첫걸음이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눈물 건조 아니야? 별마감 아니야? 못 배운 놈들 상황을 하나 이제 던져드릴게요. 용진님이 회사 몰래 행사 뛰다가 걸린 상황이에요. 회사 대표로 해? 예, 그럼 이렇게 후달리지 않는 예, 대표님으로 가시죠. 옷도 들어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휴, 잘 생겼죠? 들어와. 네. 옷도 샀네, 이거? 아니. 이거 저번에 옷도 샀어? 저번에 협찬받았던 옷이요. 네, 아직까지도. 야, 인스타그램 보니까 너 자주 보이더라. 아니요. 그냥 저 감귤 행사에서도 너 봤고 그래. 아니요. 아, 그냥 살이 줄 냄새 나는데? 아니야. 감귤 행사 맞는데? 아, 근데 다 들었어. 어떤 일이시죠? 그만 거짓말 치고 얘기해. 아, 잠시만, 제가 먼저 요즘에 들을 말씀 있어가지고. 응, 말해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우리 엄마도 아파. 아, 근데 어떤 일을 보시자고 하시나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야, 용돈 좀 줄게. 갑자기 홍보하는 마무리. 어머니마다. 뭔가 얘기가 나올까봐 막아버렸어.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예, 전 잘하실 것 같았어요. 뭐 우리가 막 무슨 어? 야, 너 너 무슨 일이야? 대표님 보셨습니까? 우리도 뿐인데. 우리도 뿐인데. 저도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할 때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기도 퍼포먼스도 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어떤 플레이 해볼까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그 몸을 신체를 이제 좀 풀면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호흡과 발성 거기에 좀 괜찮은 엑서사이즈가 있어서 일어나서 하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아 시범을 네. 보여드렸습니다. 몸급이면 하인 목소리가 나고 몸을 펴면 장군 목소리가 나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장군 목소리가 나지, 더캐스팅! 이거 그냥 형이 하는 이유인데요. 네. 형 씨,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나는 원래 톤을 갖고 노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변형을 주자면 막 약간 이런 것 같아. 이러면 난쟁이고 이러면 거인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응용하지 마. 응용하지 마. 야, 내 거야. 따라하지 말고. 이거 말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 하고 나서. 네. 몸을 굽히면 하인 목소리다가 몸을 펴면 장군 목소리가 나지. 그 편견이에요. 그 하인과 장군에 대한. 야, 선생님이 왜 있냐?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야. 못 배운 놈들. 근데 이제... 완전 다르다. 내가 나 개그할 때 못 푸는 거랑. 어떻게 풀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옛날게 근데. 이게 왜 옛날게야? 너무 옛날게. 야, 완전 미래지향이야. 저는 뭐 안 푸는데. 아 맞다 맞다. 공연하기 전에 꼭 한번. 아 너는 요즘에 못 풀 일이 없지, 행사가 없으니까. 근데 할 때는 그래도 아. 저희끼리 하기 전에 꼭 담배 한 대씩 피고. 아, 야 빨리 하기 전에 어. 빨리 오고. 빨리 들어가자 빨리. 어, 빨리 들어가자. 다음 단계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감정. 지브리 씨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외계어인 거죠. 외계어. 네. 초점을 감정에 맞춰서 네. 상대방에 네. 집중하자. 안 말이나요? 네. 좀 극한 슬픔. 슬픈 상황을 한번. 지블리 씨. 사바스비. 자바스카타티. 스르다라시. 코라라시. 아 이런 식으로. 안 들어요. 그러면 싸궁님이 백화점에서 뭘 훔쳤어요. 네. 훔쳤는데 직원한테 걸려서 직원이 이제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역정을 낸다. 내가 왜 훔쳤냐? 나 아니다 아니다. 어, 근데 이거 좀 외계어로 하는 거예요. 어, 예, 그렇지. 슬라발라. 아, 슬라발라시. 슬라발라시는 슬라발라시는. 아유, 하게 말을 해. 아, 슬라발라시는 슬라발라시. 아, 훔쳤다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떤 감정이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범하다 실패한 게 슬픈 감정이었는데. 슬픈? 아, 네, 아. 슬픈 감정. 형구 씨가 네. 형제인 거야. 네. 형제인데 우리 형구 씨가 약간 그 부모님의 마지막을 네. 알리는 형의 입장인 거고 우린 그걸 듣는 둘째, 셋째 동생 입장으로. 바로 상황이 나오네. 어, 그걸로. 올라, 피해서 외쳐! 스멜레 바카 올라보로 수남 지난 비디에 스바 까치 까치 에 까치 까치 와가 아 진짜 형이 일본 쪽으로 가긴 했다. 아 뭐야 나도 일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못 배운 놈들. 그러면 이제 메소드 연기에 아,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해볼 이제 훈련은 아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인데 그 저 이인훈 선생님? 저희 가르쳐줘 가지고 아 샌포드 마이저. 아 샌포드 마이저.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단순한데 가만히 지켜봐요. 그리고 내가 이 대상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캐치되는 걸 말하면 돼요. 너는 방금 눈을 깜빡였어. 나는 눈을 깜빡였어. 넌 눈썹 한쪽이 올라갔어. 어, 나는 눈썹 한쪽이 올라갔어. 약간 당연하지 않나? 예, 이런 식으로 상대방 집중해서 보여져서 달라지는 거를 그대로 캐치해서 아, 말하는데. 달라지는 네. 거. 네. 너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맞아,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너는 이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구나. 어, 나는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너는 지금 무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 안에는 장난꾸러기가 있을 것 같아. 맞아, 난 장난스러운 사람이야. 키스. 어, 뭐야? 어, 미안합니다, 형우 씨, 미안합니다. 오, 너무 몰입했어. 연기랑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계가 좋더라도. 맞아요,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 근데 상대방한테 집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좀 아름다운 작업이네.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레소드까지 했고 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대망의 두 분이서 2인극을 할 건데 이게 아 이거 하자! 연애 운동! 연애 운동! 헤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네, 헤어지려고 하는 거. 너 엠넷 갔다 온 거 여기서 지금 해야 된다. 나 보여줄게 한 번. 어, 여기서 보여줘야 이제, 된다.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레디! 아시죠? 나 네 뭐 하냐? 뭐 하는 거냐고. 나 할게. 나 도저히 못 있겠어. 거, 아, 잠, 아! 자, 다시 한 번. 아, 아. 뭐 하냐, 네. 뭐 하는 거냐고. 나 갈게. 너 진짜 못 있겠어. 아 거기 안 서? 어, 잡았어. 아! 야, 얘가 왜 그래? 왜 씨X 네 맘대로야?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네가 말해. 헤어지자고 X가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냐? 나도 X나 힘들어. 네 눈엔 네밖에 안 보이지. 나는 왜 이게 메소드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 진짜. 메소드 사이
여기 들어가니까 전 편한데요? 이 맛이 살아! 안 돼! 어. 야, 인마,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야, 니 네 캐릭터가 보인다니까? 아니, 호흡이 사는데. 아니, 캐릭터가 뭐야, 그냥 캐릭터가. 아, 목이야. 진짜 있어, 술래야. 더럽게, 진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 너무하게 뭐가 너무해요.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자. 아니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바로 코를 파냐고요. 왜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제발 그만해 그만. 아 정말. 아니 뭘 저랬다고 화를 내요. 야 코딱지 파는 게 뭐 그렇게 뭐 죽을 죄야? 코피 자주 나는 것도 그렇고 위생에도 안 좋고 솔직히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보기 안 좋아? 근데 왜 너는 여기 이렇게 수염이 나냐?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저는 체질이고 선배는 버릇이잖아요. 아니야 나도 원래 코딱지가 잘 자라나는 체질이에요. 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봐. 저기 아저씨 이 여자 이거 수염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네? 아니 내가 코 파는 거랑 이 여자 수염 나는 거랑 뭐가 아니 선배 진짜 얘기 말 괜찮아. 아 진짜 왜 얘기 그래? 아니 듣고 아니 진짜 왜 그래요 창피하게. 창피? 아니 나도 너 창피해. 왠 줄 알아? 야 아침부터 너 밤까지 데이트를 하면은 너 여기가 이렇게 나산적처럼. 아니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왜 이제서야 말하는데 이 밴댕이 코딱지가. 코딱지 코딱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너는 그냥 그러면 뭐 오케이 뭐 홍대 코털. 야 진짜 야 그냥 헤어지자. 오케이 콜. 약간 정경 느낌이네. 재밌게 봤어요. 아 자연스러워. 근데 잘 하신다. 너무 잘하시네. 아, 어마. 예은 씨 지금 털보로 보여. 어떻게 하지? 너무 수염 이렇게 왕눈이 수염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 아니 아니. 아 근데 재밌네. 어 재밌네. 아 그냥 다시 좀 여러 캐도 연기 좀 더 해야겠다. 만약에 이 정도 연기 실력을 갖고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얻어 터지죠. 얻어 터지겠지 뭐. 이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번 주에 그 프로그램을 간두고 지금 3일 뒤에 여기서 연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거기 피디들도 뭔가 할 거예요. 당당히 하겠지. 우리한테 그 중간 하차를 해놓고 여기서 연기를 배우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미친놈인가 싶을 거예요. 아니 또 연기를 잘해 이럴 수도 있어. 아 저 뭐야 왜 갑자기 연기를 잘해 저기서. 아 어이가 황당한 거지. 네 아무튼 그 두 분은 그럼 저희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보다 잘하시는 거 같아요. 훨씬 잘하시고 저 완전 잘하시고 나만 얘기했으면 이해하려는데 얘 가르치는 거에서부터 아니 완전 잘하시고 메스도 완전 잘하시고 얘 거의 뭐 못 가는 상황인데. 아니 어떠셨어요 영구 씨? 영진님은 봤던 것처럼 되게 안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 싸공님도 그냥 자기 결로 시작 네 밀고 가셔도. 아 그럼 오늘 두 분한테 진짜 뭔가 연기에 대한 매력 좀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못 배운 놈들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는. 만약에 연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동네 개 양아치 뭐 이 정도지. 뭐 솔직히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냥. 좋아하는 영화 몇 장면은? 마이너 리포트? 그 톰 크루즈가 수영하고 나왔을 때 아들 선을, 선이 행방불명을 냈을 때 그 장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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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 네, 명장면이죠. 지블리 씨로 시청자에게 한마디. Es vestir con os de pacayaro.